제 앞에선 신부 어지은 양을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추억을 쌓은 지난 3년을 되새겨봅니다. 당신은 앞만 보며 달려온 저를 따스히 아껴주었습니다. 무엇을 가진, 무엇을 입은 유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렇게도 사랑스럽고 마음 착한 신부 어지은 양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제 앞에선 신랑 이윤영 군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1월 마스크를 쓰고 만났던 당신과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거칠고 무심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당신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그때 저는 삶의 멘토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인연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한 눈빛, 해맑은 웃음, 늘 나를 귀엽게 바라봐주고 내가 토라질 때 먼저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배려가 있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나 신랑 이윤영은 나 신부 어지은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한 일체의 경우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우자로서의 본분과 전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신랑 이윤형 신부 어지은. 자, 우리 사랑하는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띄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랑의 네 번째 손가락에도 반지가 띄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부부가 되기 위한 신랑 이윤영 군과 신부 어지은 양은 하나님 앞과 또 소중한 가족 친지들 아객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약속하였으므로 이 결혼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2024년 2월 24일 신랑 아버지 이상호.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완전한 부부가 오늘 신부 측 대표로 인사를 올리는 저는 신부의 이모부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으로 오늘 혼사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빌려주신 친지 그리고 여러 학인 여러분께 현주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랑 신부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반듯한 청년이 있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가 네모도 네모지만 생각이 너무나 근실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이런 훌륭한 청년을 저희 집안에 어지은 양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신랑 부모님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정월 대보름인데요. 보름달처럼 이렇게 큰 희망을 가진 우리 신랑 신부 맞춤형 불상인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이 벅차고 기쁜 순간을 이렇게 항상 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게 자라온 두 사람이지만 앞으로의 인생의 1순위는 바로 옆에 서 있는 바로 두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을
부부가 될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대며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사람을 지켜본 바 분명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잘 해낼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여러 하객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걸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정월 대보름 그 충만한 그 대보름 보름달같이 그런 행운이 이 두 사람한테 가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